우리 장윤주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딜리전 오브 레퍼런스가 아닌가라는 좀 아하.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아니 그냥 아시는 아니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아니 뭐라는 소리야. 용어를 쓰셨다는 게 너무 좀 아, 딜리전 오브 레퍼런스라고 관계망상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도 굉장히 몰입하고 내 거인 것처럼 공감하는 게 아니 이제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나? 야, 좀 대기실에서 잠깐 휴대폰 보더라. 어디 혹시 뭐 이렇게 이 사람은 좀 추천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주위에? 어떠세요? 혹시 이수정 교수님은 있으세요? 오로지 뭐 이준기씨겠죠. 어머, 아 네. 그렇진 않고요. 아 그렇구나. 네, 제가 그냥 궁금증이 드는 분은 최민수 씨. 오, 되게 갑자기. 나오실 때는. 한 2주 전에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면 네, 마음의 준비를 좀 네,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네. 최민수 선배님 직접 보신 적 없으시죠? 네, 본 적 없어요. 네. 저는 사우나 탈의실에서 처음 뵀거든요. 네, 뭐 몸도 좋으시고 반갑어요, 그래서 반갑다 그러면서 악수를 이렇게 쳐가시는 거예요. 악수를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아, 예.